시간은 참 빠르지 속도 조절이 안 되지 어딜 가는 줄도 모른 채 눈을 깜빡할 사이 I built up walls like mansions to the sky Protect my heart so it would survive But you climbed in like no one else could do The day I knew I needed you
퇴근 준비를 마친 한빈입니다. 옷도 갈아입었고요. 오늘은 이번에 있던 친구 두 친구가 퇴원을 했는데요. 퇴원시키는 건 항상 홀가분한 일인데 하나는 좋아져서 퇴원을 했고 하나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친구들도 있고 되게 좋아져서 퇴원을 하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정말 정말 기분이 좋아요. 물론 일을 해서 잘 되면 항상 기분이 좋은 거지만 그 이상으로 진짜 기분이 많이 좋은데 또 잘 안 되고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안 좋은 친구들은 또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떨 때는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호자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친구들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서 봤는데 죽을 때까지 한 보호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친구들이 10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보호자분들이 아이를 떠나보내실 때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또 내가 더 잘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그런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보호자님이 항상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행운, 10마리 중에 한 마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행운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끔씩 이제 보호자님들이 아니면 온 가족이 다 와서 아이가 위급할 때 아들, 딸, 엄마, 아빠까지 다 와서 4인, 5인 가족들이 다 와서 막 엉엉 울으시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아,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끝까지 같이 책임져 주시고 사랑을 많이 쏟아 주시는 분들 보면 제가 그 강아지가 아닌데도 제가 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생각이 깊어져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오늘 근무는 끝났고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얼굴에 살이 또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얼굴에 살이 빠지면 엄청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살이 쪄야 되는데 아시죠? 살이 찌고 싶은 부위에는 절대로 찌지 않고 빼고 싶은 부위에만 살이 쪄요. 지금은 속눈썹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원래는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을 하는데 지금은 오일을 쓰면 안 된대요. 이게 속눈썹이 벗겨지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클렌징 워터를 샀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클렌징 워터로 클렌징을 할 거예요.
brightest mornings and darkest evenings, you are always on my mind. These haunted hallways that I'm left walking, would you have stayed if I asked twice? And I don't wanna sound too desperate. Maybe it's 'cause of the wine. You know where to find me if you ever find yourself across the state line.강의 촬영을 하고 이제는 조금 정상화된 하루 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강의 준비할 때가 비정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래 루틴과는 조금 많이 다른 하루들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완전 예전처럼 원래 제가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공 공부도 조금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기쁠 일인가 싶긴 한데 네, 책도 잘 많이 못 읽고 공부도 잘 못해서 되게 좀 빡빡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네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똑같이 수영을 갔다 왔고요. 아침에 책도 좀 읽다가 쭉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퇴근해서 어제 찍은 영상을 파일을 촬영 감독님한테 받아서 리뷰를 좀 했고 영어 공부하고 저거 공부를 했고 이제 자러 가려고 합니다. 영상도 너무 많이 못 올렸어요. 너무 오래 제가 일주일 이상 잘 쉬지를 않는데 업로드를 근데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거의 2주가 됐어요. 못 올린 지 너무 오래돼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저 자신과의 약속 같은 건데 구독자님들이 기다려주실 수도 있지만 구독자님들은 현생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의식이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을 손꼽아 기다릴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일주일에 최소 하나는 올리는 게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못 올린 게 굉장히 마음이 찝찝해서 오늘 퇴근하자마자 또 영상 편집을 좀 해서 내일은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 공부는 그날그날 오는 케이스들이 다 공부거리가 돼서 하늘 아래 똑같은 케이스는 없는 게 진료의 특징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르고 아는 것 같아도 다 더 공부할 게 있는 게 전공 공부인지라 오늘 왔던 케이스 중에 복습할 것들을 좀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좀 뿌듯한 마음으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영상 업로드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영상을 기다려주셨다고 댓글을 막 와르르 달아주셨어요. 저는 그냥
왜 다들 자기 삶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뭐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올라오면 보고 아니면 말고 이럴 거라고 제 멋대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기다려주셨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저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기다린다는 건 나의 너무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다고 너무 반가워해 주셔서 저도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구독자님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영상을 빼먹지 않고 올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영상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플래너가 별게 없어요. 그냥 매일 똑같습니다. 아침에 수영하고, 출근해서 진료하고, 집에 와서 편집할 거 편집하고, 영어 공부하고, 책 읽고, 잡니다. 아주 간결한 하루,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정적인 루틴이 딱 박혀 있는 느낌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거든요. 매일매일 일정이 달라진다는 건 그만큼 하루를 잘 구성하지 못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일의 계획도 다음 장에 내일의 계획도 쓰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